183개국이 가입한 세계적 규모의 환경협약 CITES. 1993년 CITES 당사국이 된 대한민국 역시 CITES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초에는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 등 CITES 부속서 2 수록종과 사탕수수 두꺼비와 같은 유입주의 생물의 불법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CITES 협약을 이행하는 법조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해당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약의 이행 법률, 즉 법조항이란 조약의 규정을 각국의 체계와 사정에 맞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13화에서 설명드렸듯이 CITES에서는 부속서 1, 2, 3에 수록된 종을 수출하려고 할 때 수출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CITES 조항은 어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180개국이 넘는 CITES 당사국의 허가 당국을 협약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세부사항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으로 구체화하여 법조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하는 정부 당국은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허가 신청을 수리하는 주체는 해당 유역 또는 지방의 관할 환경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속서 1 수록종 수출 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허가 신청서, 적법 획득한 증명서, 상품 사진, 그리고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수송 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 환경청에 제출합니다. 환경청에서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 수출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 수입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CITES 부속서 1, 2, 3 수록종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종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일부는 겹칠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종이며 2급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환경부 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도 풍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상록 화류수림의 나무줄기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인 나도풍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CITES 부속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6화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지속적인 생존과 보전을 위해 CITES와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CITES 편을 모두 마치고 다음화부터는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다루는 람사르 협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